예, 다시 한번 3프로TV 글로벌 라이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1부에서는 미래에셋증권 장희섬 선임 매니저님이 중국 시황부터 좀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프로TV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저 선임님은 로봇 안 어울려요. 아, 제가 요새 본 영상 광고 중에 2021년 최고의 광고 광고 대상입니다. 예. 잠깐 연습 선배님 두 분인데 예. 우리 연박 선배님들 광고. 네. 예, 연습을 조금 하신 것 같았는데 좀 더 예, 하셔야 되는데. 네. 그나저나 휴가의 아이콘 K 휴가 홍보대사 나오셨습니까? 아, K 휴가요? 네. 아, 이거 솔직히 휴가라기보다는 직장인의 로망인데 일주일 플러스 하루 더. 아, 하루도 더는 네, 아니고요. 네. 그 전에 왔었는데 부모님 모시고 하느라고. 아, 이제부터 휴카로 제가. 아, 휴카입니까? 오늘까지 하고 내일 또 다시 네. 가는 걸로. 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웃고 떠들기에는 어우, 중국 시장 아. 너무 많이 밀렸어요. 아, 사실 어제 그 얘기 교수님하고 많이 했었는데 네. 오늘은 그 이상 빠지면서 홍콩이 뭐 약간 허탈한 웃음이 나오는 뭐 망연자실 뭐 이런 느낌인데 예. 좀 말씀해 주시죠. 뭐 이쪽에 투자 많이 하신 분들은 진짜 망연자실이었고요. 어느 정도 빠졌냐면 뭐 상해 종합 지수는 뭐 2.49%, 심천 성분 지수는 3.67% 빠졌는데 오. 이게 아침에 오전에 살짝 플러스가 났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동안 많이 빠졌으니까. 예. 네. 또 뭐 오늘 특별한 뉴스는 없었어요. 제가 네. 어제 뉴스는 많이 정리해드렸잖아요. 네. 특별한 뉴스가 없으니까 저가 매수 하면서 이 상해랑 심천 지수는 약간 플러스가 보였는데 여지없이 좀 흘러내리다가 오후 들어서 줄줄줄줄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우리장 끝나고 또 한 3시 반부터 심각하게 줄줄줄줄 4시에 이제 상해 심천 끝나고 4시부터 5시까지는 홍콩이 또 줄줄줄 그래서 홍콩을 보면 항셍 지수가 4.22% 빠졌고요. 와. 항셍 테크는 7.97% 빠졌습니다. 지수가 7.97% 어제 한 6.7% 빠졌기 때문에 어제도 네. 야 이거 심각하다 하면서 종목들 쫙 말씀드렸었는데 주요 종목들 오늘은 7.97이니까 뭐 말 다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완전히 그냥 도망차 그냥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냥 빨리 조금이라도 빼야 되지 않냐 이런 그 분위기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환율이 그 위안화 환율은 처음에 고시를 해요. 아직 오전에 고시를 하는데 고시 환율이 6.4734였는데 역외 환율이 있거든요. 계속 움직이는 역외 환율이 6.5를 넘어섰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외국인들도 좀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야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러면서 조금 중국이 요새 돌아가는 모습들이 정말 정말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고 이러면서 외국인들 오늘 뭐 후성광통으로는 한 41억 매도가 나왔는데 어제 한 128억 매도 나왔고 이러면서 이제 환율까지 움직이는 야 이거 과도한 낙폭인 건 알겠지만 끝나봐야 알 수 있겠다. 끝나고 어쨌든 턴을 해봐야 알 수 있겠다. 이런 분위기 정도인 걸 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항셍 지수가 이제 4%가 넘게 빠졌다는 거는 네. 우리 코스피로 치면 4%면 100포인트 아닙니까? 100포인트 더 되죠. 100포인트 더 되죠. 아, 맞아, 뭐 예. 120포인트 되는 건데 예. 오 정말 참 이 정도 빠졌으면 될 것 같은데도 뭐 속절이 없네요. 그게 지금 연달아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계속. 이런 이 정도 낙폭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뭔가 이제 큰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막아줘야 되는데 가끔 보면은 이제 중국 상해나 심천 시장에는 뭐 국가대표 자금이라 그래서 가끔 들어갈 때가 있는데 네. 지금 뭐 정부 스탠스를 보면 그런 거 신경 전혀 안 쓰는 것 같고 신경을 안 쓰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신경 많이 썼었거든요. 예. 지금 신경 썼으면은 그런 정책들이 나오는 것도 이상하고 아니 제가 지금 오직 기다리는 게 흔히 그 중국 국가대표 지금 예. 또 이제 중국 정부 얘기를 해서 기금이 좀 들어가서 네. 이 정도면 좀 막아줄 때도 좀 되지 않았나 싶은데 또 그런 모양새도 이상해요. 뭔가 규제해서 떨어뜨리고 자기들 국채 자금으로 산다? 이것도 좀 이상해. 그러니까 뭐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어쩔 네. 수 없이 무너지는 증시를 바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떨어뜨려 놓고 하여튼 좀 요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 투자하시면 요새 너무 어렵고 이게 조금 그 저희 중국 전략 하시는 분들 뭐 오늘 당시 뭐 권영빈 의원한테 이것저것 좀 물어봤었는데 저가 매수 노리시는 분들한테 뭐 좀 너무 급하게 들어가지 마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이게 일단 그 규제를 받는
영역은 네. 일단은 생각하지 마라. 아무리 뭐 반등이 나오더라도 추격 매수나 뭐 신규 매수 생각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갖고 계신 분들은 반등 시 일단 나오는 걸 생각하자. 그리고 어쨌든 성장 섹터라는 게 이제 압축해서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정책 네. 밀어주는 거. 그런 것들은 많이 올랐다가 고점에서 좀 빠지는데 뭐 가능하면 일단 뭐 차익 실현을 했다가 나중에 변동성 공간에서 다시 보는 것도 방법이고, 또 이런 의견을 좀 해줬는데, 저희가 어제 얘기했던 백주 아니면은 뭐 제약주 이런 것들이 기관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예. 이미 꽉 차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네. 그렇다면은 기관들도 어쨌든 걔들은 중국 주식을 살 수밖에 없는 애들이라면 뭔가 정책 그 수혜를 받는 성장주 쪽으로 갈 것이지, 이미 자기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매기가 좀 안 올 수도 있으니 그런 것까지는 좀 감안을 해서 보자. 어쨌든 이거는 끝나봐야 좀 알 수 있는. 언젠가 끝나고 반등이 나오겠죠. 근데 네. 그거는 사후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거는 사실 뭐 중국 주식도 중국 주식인데 이러다가 만약에 글로벌까지 흔들린다든지 그럴 수 있죠. 우리나라 코스피까지도 조금 분위기 안 좋을까 봐 또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요새 우리가 갈 자리에서 못 가는 게 당연히 여기에 영향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조금 뭐 유럽장도 아까 전에 뭐 한 1%대까지 낙폭을 하다가 좀 만회를 하고 있고, 일단 미국 선물은 어쨌든 그나마 소폭 하락, 뭐 나스닥은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면서 지켜주고는 있어요. 그 약간 로컬, 중국 로컬의 문제로는 보고 있는데, 근데 당연히 영향이 있죠. 일단 ADR들 무너지고 이런 것들 보면. 그래서 네. 지금 미국에서는 그 중국에 미국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한테 니네가 그런 규제 리스크가 있는지 밝혀야 된다. 각 기업들한테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확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 지금 있습니다. 미국 시장 모습은 뭐 이렇게 큰 영향을 받는 것 같진 않고 있네요. 아직까지는 그래요. 예. 근데 이게 그럴 영향은 일단은 전염될 이슈는 아닌데. 네. 근데 이제 뭐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뭐 이렇게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도 약간 그러긴 했긴 했었어요. 뭐 여기만 빠지고 여기는 평온하고 했었는데 근데 그거랑은 좀 다른 이슈일 것 같긴 합니다. 뭐 일단은 미국은 오늘 이번 주 특히나 실적 시즌 슈퍼 위크로서 빅테크들 실적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FOMC로 유동성 환경이 어떻게 변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오늘 또 그런 얘기를 위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미국 증시 이제 개장전 이슈를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오늘 네, 뭐 일단은 어제 경제 지표 나온 거 하나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제 미국도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아, 그렇죠. 예, 우리도 이제 부동산 얘기 나오면은 좀 분위기 안 좋으신데, 6월에 신규 주택 매매 지표가 나왔어요. 보면은 그 신규 주택 매매 건수가 한 79만 5천 건 예상했는데 67만 6천 건이 나와서 예상치보다 좀 많이 못 미쳤어요. 그리고 그 신규 주택 매매의 중간 가격이 36만 $1,800로 전월에 37만 4천 달러에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중간값도 줄고 매매도 줄었는데 건수도 좀 줄고 거기다가 거예요? 또 재고가 6.3개월치가 남아 있어서 전월에 5.1개월치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거래도 줄고 재고는 좀 늘고 가격은 좀 떨어진, 어쨌든 집값 상승세가 좀 주춤할 수 있는 걸로 해석하는 지표가 나오긴 했거든요. 인플레 우려를 좀 경감시킬 수 있는데,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지난주 22일날 기존 주택 매매 그 지표가 또 나왔었거든요. 이거는 또 4개월 하락세 이후로 한 586만 채로 좀 증가세가 나왔고 6월이 그리고 중간 판매 가격이 36만 $3,300 나왔는데 이거는 지금 역대 최고치가 계속 경신하는 중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은 신규 주택 지수는 조금 안정화가 보였는데 기존 주택 지수까지 좀 안정화가 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것들이 좀 인플레를 누그러뜨리는데 체크할 포인트다. 이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시장도 아파트가 아니죠. 여기는 부동산 주택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오늘 나온 지표만으로는 아직 이게 뭐 안정화라고 얘기하기 좀 힘든 지표라고 보면 되겠죠. 뭐 일단 신규 주택이 조금 꺾이긴 했지만 추가적인 더 체크는 필요하고, 기존 주택 매매가 건수가 훨씬 많으니 그것까지 한번 7월에 확인을 해주면 약간 얘네도 집값은 주춤할 수 있겠다라는 걸 좀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이 지금 이제 빅테크들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실적 주간이란 말이에요. 네, 뭐 오늘도 쟁쟁하죠. 오늘도 장 끝나면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비자, 스타벅스, AMD 이렇게 쭉 줄줄이 나올 텐데요. 제가 어제는 이제 교수님하고 애플하고 반도체 기업들은 한번 그 체크 포인트들을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나머지 네 개 큰 회사들 간단히 좀 말씀드릴게요. 예, 예. 일단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나올 텐데 이거 좀 말씀드리면, 이거 저희 커버하는 이제 김수진 의원한테 이것저것 좀 물어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회사가 됐죠.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 이름이 애저예요. 이 애저의 성장률이
YOY 전년 동기 대비해서 계속 50%를 넘는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게 지난 분기도 지지난 분기도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를 수성하는지 아니면 이게 좀 둔화되는지가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아마존 웹서비스는 지금 30% 전후 20% 후반 30% 초반으로 성장세는 조금 둔화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존의 클라우드 애저는 산업 특화 클라우드라는 것들을 요새 마케팅 포인트로 잡아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요. 이게 그 산업에 특화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겠다는 건데 뭐 의료나 통신, 유통, 금융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4월 9일 날 있었는데 헬스케어 특화 AI 음성인식 기업인 뉘앙스를 인수하면서 헬스케어 특화 클라우드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6월 30일에는 AT&T가 갖고 있던 무선통신 라우팅 클라우드를 이렇게 인수해오고 협약을 맺으면서 통신사들도 결국에는 앞으로 통신 데이터들을 클라우드로 관리하는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지금 특화해서 계속 진행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클라우드 쪽으로 성장세를 얼마나 이어나가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또 요새 또 어제 또 하고 오신 그 게임 네네 마이크로소프트도 게임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 예. 어제 게임대회 나갔었죠. 네, 예, 예. 잘하셨나요? 다들 롤에 품질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예, 예. 40대 넘어서 이제 게임대회 참 나가니까 네. 할 게 아니다. 제발 민폐만 되지 마라 이런 마음으로 받아왔습니다. 정말 예. 가수의 프로게이머에 다재다능하십니다. 정말 네. 프로게이머 아니고요. 예. 네. 세미 프로. 예. 그 일단은 게임 매출 비중이 12%까지 늘어났는데 마이크로소프트도요. 이게 보면은 얘도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를 제대로 하는 뭐 거의 유일한 빅테크라고 볼 수 있는데 엑스박스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가요. 지금 그 원래 안드로이드만 하고 있다가 6월 말부터 PC랑 iOS까지 확대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그 엑스박스 게임 패스의 구독자가 얼만큼 늘었는지 그런 것들 나오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마 또 슈카님은 이거 되게 관심 많을 것 같은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캐펙스 규모를 항상 공개를 하거든요. 네네. 자본 지출. 이거가 네. 얼만큼 늘었을지. 그럼요. 제 S전자가 굉장히 밀착한 얘기가 있거든요. 이게 보통 이제 그 요번 우리가 보는 2분기가 마이크로소프트는 6월 결산이라 4분기인데 네. 원래 또 마지막 3, 4분기에 많이 지출을 해요. 아껴뒀던 것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반도체 업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까지 체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 중에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 성장률이 YOY 전년 대비로 50%를 수성하는 거 여부가 이제 관심사다 그러셨는데 네. 정말 대단하네요. 저 큰 회사가 네. 성장률이 50%가 안 되면은 조금 부진하다는 거잖아요. 네, 특히 이제 그 엣지 클라우드 그쪽 클라우드 서비스 쪽은. 예. 네. 그 또 이게 완전 초창기 시장도 아니고 어느 정도 성장이 진행된 섹터에서 이런 이 정도 나오는 거면 대단한 거죠. 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다음 기업은 어디가 있나요? 아마존도 좀 살펴볼게요. 아마존은 일단 나오는 거는 아마존은 목요일이긴 한데요. 예, 요거 좀 먼저 보면은 요건 저희 커버한 이제 정영재 위원한테 이것저것 물어본 거고요. 일단은 이커머스 구매 빈도가 예상과 달리 줄지 않고 있어요. 그런 지표들이 나오면서 최근에 네. 주가 반등은 그런 걸로 나온 건데요. 그거에 더불어서 아마존에서 중요한 거는 좀 체크해 보실 거는 코로나 비용이라는 걸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코로나 비용의 감소세가 체크 포인트입니다. 얘네가 자기들이 코로나 비용이라고 해서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어떤 비용이냐면 어쨌든 작년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잖아요. 예. 그럼 얘네는 뭔가 대응을 해야 되니까 신규 인력을 막 매달 어마어마한 인력을 뽑았고 그러면 일단 그들에 대한 교육 비용이 들어가고요. 또 일단 신규 인력이다 보니까 효율적인 운영이 안 되죠. 뭐 실수도 많을 거고 그런 비용에다가 또 다 물류센터에 모여 있으니까 진단 키트 자기들이 다 사가지고 진단해야 되고 또 확진자 나오면은 또 그런 비용이 들죠. 뭔가 네. 좀 약간 그쪽은 셧다운 시켜야 되니까 이런 비용인데 작년 2분기에는 자기들이 그 아마존이 밝힌 코로나 비용이 40억 달러였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최근 분기에도 10억에서 15억 달러의 코로나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줄어드는 게 다 영업이익으로 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 분기에 예상 영업이익이 65억 달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것도 좀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마존에서는 이제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커머스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네. 폭발적인 성장을 했는데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네. 그도 이만큼 늘었던 게 조금 돌아오진 않을까 이런 네. 걱정이 사실은 좀 있거든요. 있었죠. 네. 예. 근데 아직은 그런 모습이 이제 보이지 않고 줄진 않고 있다. 네. 오히려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성장세를 이어가고 네.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3분기에 대한 전망치도 나올 가이던스 할 테니까 아마존은 가이던스 하는 데니까 그런 것까지 한번
주의 깊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 두 개 기업도 말씀해 주시죠. 뭐 알파벳하고 페이스북 쪽 같이 말씀드리면요. 이것도 저희 정영재 의원이 그 커버하고 있는데 최근에 빅테크 중에 유난히 센 두 개예요. 오, 너무 세요. 예, 공통점이라면 이제 광고를 주 업으로 한 회사고 우리도 슈카월드에 딱 나왔죠. 이게 구글 매출의 80%가 광고고 광고죠. 페이스북 매출의 97%가 광고입니다. 광고. 네, 그래서 이게 인터넷 업종에서 포착되는 트렌드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작년에 좋았던 게 지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안 좋았던 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다 좋다는 소리네. 그러니까 좋은 건 더 좋고 예. 안 좋은 것도 좋아지고. 작년에 좋았던 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디지털화나 인터넷 사용 빈도가 늘어나는 건데 네. 그게 꺾이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안 좋았던 건 광고거든요. 기업들이 비용 지출을 안 했으니까 네네. 그게 다시 늘어. 특히 이제 여행업계와 항공업계의 광고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게 인터넷 그 온라인 광고 시장의 10%를 차지한대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온라인 광고 서비스 하는 애들이 좋은데 이게 보면 스냅이랑 트위터가 지난주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여기서 미리 한번 보여줬습니다. 얘네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는데 뭐 스냅은 매출액이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16% 늘었고 근데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16% 상회, 가이던스를 18% 상회했고요. 트위터도 컨센서스를 12% 상회, 가이던스 16% 상회했습니다. 이 두 회사 광고 매출 증대의 뭐 공통점은 일단 뭐 경기 회복하고 리오프닝을 하니까 기업들이 광고 지출이 좀 는 게 있었고요. 또 이게 이 온라인 광고하는 데서 걱정하던 게 애플 iOS로 그 프라이버시 강화 정책 쓰면서 그 개인 데이터 추적이 안 되기 때문에 타겟 광고가 힘들지 않겠냐는 게 있었거든요. 네. 그 영향이 좀 미미하다라는 게 일단은 2분기 정도에서는 그 증명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페이스북이랑 구글 같은 경우는 자체 그 로그인을 해서 하기 때문에 개인 데이터 개인 정보가 이미 많이 있잖아요. 네네. 또 페이스북에 올리는 정보들이 다 타겟 광고에 쏟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더욱 영향이 적을 것이기 때문에 그 애플의 프라이버시 영향이 좀 생각보다 적을 것 같다 이런 영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빅테크들 네 개는 뭐 관심들 많으실 텐데 실적은 걱정이 없다. 근데 문제는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기대치가 이미 이만큼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충족해줄 뭐 더 부스터 시키기에는 굉장히 많은 정말 서프라이즈인 게 필요하고요. 단지 오른 주가가 좀 부담일 뿐 2분기 실적은 당연히 좋을 거고 3분기도 나쁘지 않을 거고 4분기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실적 좋아질 거는 사실 전문가들의 예측도 마찬가지니까 네. 제일 중요한 건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나. 네, 근데 보면은 그 알파벳은 가이던스를 안 내고요. 네. 그리고 아마존은 가이던스를 내고 페이스북은 좀 뭉뚱그려서 하반기 뭐 이런 식으로 되고요. 애플은 원래 가이던스를 내는 기업이었는데 가이던스를 그 작년 1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2분기 수치부터 안 내고 있어요.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자기들이 판단이 안 된다는 건데 그 핑계로 아마 이번 분기도 안 내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직 코로나가 종식된 건 아니니까 코로나 종식될 때까지는 그 핑계로 좀 애플은 가이던스를 안 낼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뭐 정리해 보면은 네 개의 사 모두 나쁠 것 같지는 않다. 네. 오히려 뭐 더 좋은 실적은 잘 나오는데. 실적은 잘 나올 것 같다. 가격이 문제다 지금 말씀이시죠. 아니 어떻게 중국과 미국이 이렇게 다를 수가 이렇게 있죠? 다르죠. 네. 그러니까 중국 얘기할 때는 오늘 -4%입니다. 네. 뭐 어제도 3%입니다. 이러다가 미국 얘기하면은 가격이 문제지 실적은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테슬라도 실적 잘 나왔잖아요. 네. 이게 네. 크레딧 제외하고도 거의 한 7억 후반대, 7억 달러 후반대. 그 순이익을 냈기 때문에 처음이에요. 크레딧 제약 순이익. 그래서 실적들은 참 잘 나온다. 그리고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까 이제 애플의 프라이버시 정책 때문에 광고 업종이 우려를 했다가 그게 2분기 스냅 그 CEO가 얘기를 하면서 좀 우려가 누그러뜨려진 게 있는데 그 얘기 좀 드릴게요. 이게 네. 광고 온라인 광고 시장에 앞으로도 되게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애플이요. 그 이제 앞으로 그 이제 원래는 우리가 앱을 설치할 때 뭐 카메라 뭐 동의 뭐 연결 개인 동의 뭐 이렇게 누르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바꾸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타겟 광고를 해왔던 거예요. 그냥 일반 모든 앱들이. 근데 1차적으로 앱 설치 시 때는 정보 제공 동의 권한을 원래는 앱에 줬었는데 이게 이제 iOS 14.5 업데이트 이후 이제 SK 애드 네트워크 3.0에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네. 그 권한을 애플이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네. 그 문구가 좀 뭐 이 데이터를 이 앱이 추적할 수 있으면 이런 게 막 들어가는 거죠. 이거를 애플이 먼저 가져가는 거고요. 이 동의한 사용자의 정보 동의를 하면은 정보를 쓸 수 있는데 이 정보 사용 권한도 애플이 갖고 갑니다. 그러면서 애플이 이것저것 좀 발라내고 애플이 허용한 정보만
제공, 그 앱에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건데, 그러면 이제 타겟 광고가 좀 타격을 입지 않겠냐 봤는데, 스냅 실적 발표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단은 이 동의를 하는 비율 있잖아요. 업데이트 하면서. 이 동의를 하는 비율이 기존에 한 10% 하지 않겠느냐 봤는데, 한 33% 정도 하더라. 그리고 또 이 그 안에서도 또 약간 정제된 데이터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타겟 광고 효율성이 별로 떨어지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증명이 된 게 광고주가 늘어났고, 광고 단가가 올랐어요. 스냅에서 실적 잘 나온 게, 스냅과 트위터 잘 나온 게 그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3분기를 좀 한 번 더 봐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4월 26일부터 iOS 14.5가 업데이트 되긴 했지만,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이게 업데이트 하세요 해서 바로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본격적으로 업데이트 한 게 6월부터 좀 많이들 했대요. 아, 그렇죠. 그러면 아직은 뭐 6월 한 달 정도이기 때문에 3분기를 한번 제대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고요. 또 보면은 그 생각보다 광고 단가가 오르고 광고주가 늘어났던 거는, 일단 광고 시장이 이렇게 막 회복되고 커지는 거에 좀 묻혀 있지 않았냐, 이런 시각도 있기 때문에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그 만약에 어쨌든 타겟 광고 효율성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으면요, 그 에드테크 기업들, 이 타겟 광고로 먹고 사는 이 기업들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최근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어요. 뭐 일단은 이 기업들이 또 뭐 트레이드 데스크나 이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보면은 페이스북하고 구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체 회원 정보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없는, 이게 다른 앱들은 우리가 가입을 안 하고 쓰는 앱도 있으니까, 조그만한 앱들은. 네. 그게 없는 중소사들이 그냥 이런 독립 에드테크 회사를 이용할 때는 그게 너무 어렵지 않겠냐고 봤는데, 이 트레이드 데스크라고 에드테크 대표 기업이 있는데, 얘가 작년에는 저점 대비 6배 올랐다가 올해 반토막이 났었거든요. 근데 지금 고점 대비 한 80% 수준까지 올라왔고, 그리고 또 로쿠도 이게 에드테크 사업을 해요. 자기들이 지면도 있지만, 로쿠가 그러면서 올해 한 40% 정도 빠졌다가 지금 전고점에 임박한 수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에드테크 기업이 뭐냐고 좀 말씀드리면, 광고주나 에이전시가 실시간으로 이 타겟 오디언스의 가치를 계산을 하고, 이 정도 타겟을 모았으면 내가 얼마를 쓰는 게 적정한가, 그래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최적의 광고 지면을 찾아주는 걸 연결해주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근데 또 재밌는 게, 이 애플이 9월 되면 iOS 15로 또 업데이트를 합니다. 네. 9월 말쯤 되면. 네. 여기서 또 무슨 변화가 있냐면, 이 SK 애드 네트워크에서 원래는 정해진 애드 네트워크, 구글이나 페이스북을 얘기하는데, 이쪽에만 제공하던 그 로우 데이터를 이제는 광고주들한테까지 복사해서 준대요. 어차피 정제된 데이터니까 광고주들한테도 주겠다. 예전에는 광고주들이요, 타겟이 어떻게 선정되고 어떻게 되는지 속사정을 모르니까 일단 그냥 구글에 해, 페이스북에 해, 이거였는데, 자기들도 로우 데이터가 있다 보면은 조금 저렴한 독립 에드테크들을 찾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구글, 페이스북에만 의존하던 게 좀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에드테크 회사들은 그게 좋다라고 또 볼 수 있는데, 또 재밌는 거는 애플이 일부러 이렇게 하는 이유는 또 구글하고 페이스북을 견제하는, 그렇겠네요, 의도도 있는 겁니다. 야, 확실히 그 애플이 뭐 다들 빅테크지만은, 네, 그 대표 플랫폼이라는 그 뭐 아이폰, i 시리즈를 갖고 있으니까 힘이 최고네요. 그렇죠. 여기서 가운데서 네, 정책을 바꾸면 나머지 뭐 기업들은 네, 뭐 걱정도 해야 되고, 뭐 충격이 있는지 없는지도 따져야 되고, 뭐 다음에 또 뭐 15 나온다 얘들아, 뭐 그다음에 또 뭐 17 버전이다, 뭐 이럴 그러니까요. 때마다 그냥 휘청휘청하네요. 이 정책 때문에 페이스북이 이거 반대합니다, 중소 그 타겟 광고하는 애들 죽습니다라고 신문지면에 광고를 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신문지면에 광고를 죽이는 회사가 신문지면을 통해서 애플을 성토하는 광고를 내기도 했었는데, 참 아이러니네요. 네. 그럼 또 이 궁금한 게 있잖아요. 우리가 iOS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더 많은 유저가 안드로이드를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안드로이드는 어떻게 될까? 그런 게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는 저희 이제 에드테크 그 산업 커버하는 이제 윤정환 의원한테 좀 들은 얘기 약간 해드린 거고, 그 더불어서 이제 안드로이드까지 좀 엮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좀 그 윤정환 의원 얘기를 하던데, 애플은요 인앱 결제 수수료가 주 수입원이에요, iOS는. 네. 근데 구글은 그 인앱 결제를 게임 말고는 안 하거든요, 아직은. 네. 인앱 결제 수수료 받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주 수입원은 어쨌든 구글은 광고입니다. 구글은 광고가 주 수입원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강화한다는 거는 자기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구글은 갖고 있는 건데 남만 못 쓰게 해주는 거지 않느냐. 애플은 자기는 갖고 있으면서 조금만 주는 거거든요. 구글도 그렇게 하면은 자기 광고는 자기 다 갖고 있으니까 더 세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 뭐에 걸릴까요,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팔들이가 잘리지 않을까요? 단독점에 걸리는 거죠. 걱정. 그러니까 자기들이 데이터를 모아서, 왜냐하면 구글은 광고 사업자니까. 그렇죠. 그게 걸리, 그래서 자충수인데, 이게 그게 이미 어디서 나타나고 있냐면요, 웹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이 크롬 브라우저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웹은 모바일은 안드로이드지만 크롬 브라우저 쓰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구글도 이걸 한번 여기서 테스트를 먼저 해본 거죠. 자기도 애플처럼 그렇게 하고 싶어서. 이 프라이버시 강화 정책을 우린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드파티 쿠키 지원을 중단합니다. 이 내용 쿠키가 이제 약간 인터넷 할 때 쿠키 부스러기처럼 남는 거고. 네. 이것도 한 몇 달 전에 하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이게 원래는 내년 초에 중단하려고 했는데 서드파티 쿠키 지원을 반발이 세서 23년 말로 연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쿠키는 웹사이트 방문 이력이 이제 쿠키 부스러기처럼 남는 건데, 이거를 그 서드파티 쿠키는 이제 제3자가 심어놓은 쿠키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타겟 광고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얘가 어디를 들어가고 뭘 뭐 어떤 거를 누르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라서. 근데 쿠키 대신 플러그라는 거를 제공하겠다라고 했어요. 애플은. 아니 그 구글은. 어떤 거냐, 이 플러그가 뭐냐면 뭐 코어트 연합 학습이라고 하는데, 이 크롬 브라우저에서 유저들이 쓰는 데이터들을 모아서 이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카테고리를 나눈 거예요. 이 그 집단을 만들어요. 이 집단은 뭐에 관심 있는 집단? 이 집단은 뭐에 관심 있는 집단에서 요 모듈화해서 집단으로 이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네. 이 집단은 뭘 좋아하는 집단이니까 이거 갖고 무슨 타겟 광고를 해,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분별해 주겠다는 건데. 근데 이렇게 돼 버리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구글이 완전 왕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개인들은 이게 익명성 처리가 된다고는 하지만, 이러다 보니까 구글은 그러면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데, 너네는 다 알고 있는 데이터로 광고하고 남들한테는 이걸 준다? 바로 벌써 영국하고 EU에서 단독점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 쿠키를 중단하고 플러그를 제공한다는 게 확 밀린 거예요. 그러면은 뭐 안드로이드에서 당연히 힘들죠. 구글은 못한다. 자기의 발목을 잡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이러기 때문에, 일단은 뭐 애플도 이런 흐름이고 안드로이드는 하기 이런 흐름이라면, 이 광고 사업자들 특히 페이스북, 구글 포함해서 에드테크, 뭐 트레이드데스크 이런 기업들이 뭔가 프라이버시 강화 정책으로 되게 쫄아있던 것들은 좀 한시름 놔도 되지 않을까, 좀 이런 분위기를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이후로 가장 성장을 올해 많이 했던 게 광고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코로나 때 기업들이 다들 그 긴장해갖고 광고 안 해갖고, 올해 같은 경우에 뭐 오늘 말씀해주신 대표적인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이 뭐 실적이 엄청나게 좋은데, 네. 우리의 걱정은 이 프라이버시 문제. 과연 얘들이 타겟 광고를 하는 것을 지속할 수 있을까가 좀 걱정이었는데, 뭐 지금 말씀하신 바로는 뭐 큰 타격은 없을 것 같다. 그렇죠. 큰 타격은. 예, 이미 그게 주가로도 반영이 좀 되고 있고요. 그게 반영이 된 주가인데 저렇게 많이 올랐어요. 그런 우려가 없었으면 더 올랐던 거였나요? 그렇죠.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잠깐 조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도 제가 그 이 정도까지는 몰랐고, 페이스북은 다 여러분 회원 가입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정치 성향 남기고 여러분의 일상 사진을 그냥 공짜로 다 뭐, 여러분이 좋아하는 브랜드 스포츠팀 다 그냥 올려주는데 타겟 광고 왜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이때는 이제 페이스북은 살 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아예 그런 그것 때문에 좀 찌그러져 있던 에드테크 기업들까지 올라오는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아예 독립 에드테크 기업들 이렇게 조금 더 잘게 쪼개서 정보를 받으면은 타겟 광고를 도와주는 기업들까지도 같이 크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다시 주가대로 회복을 하고 있어요. 예, 저도 뭐 제 개인 방송에서 얘기했었는데, 확실히 기업의 마케팅 활동이 디지털로 들어오니까 디지털 광고 사업자들은 실적이 계속 뭐 좋아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방금 전에 구글이 그런 우려 때문에 많이 좀 못 올랐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제 방송 준비하면서 보니까 구글이 올해 거의 50%가 올랐더라고요. 예. 전 처음에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아니 어떻게 구글이 올해가 아직 안 끝났지 않습니까? 네. 7월인데 6개월 만에 50%가 오른 게 말이 되냐? 얘네가 연말 연초에 조금 그냥 뭐 이렇게 재미없게 흘러갔어요. 예. 연말 연초에 다른 중소형주들 막 올라오고 이럴 때, 그래서 막 이런 거 이제는 뭐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사람 이제는 이걸 버려야 할 때 막 이런 보고서도 나오고 그랬는데, 빅테크는 무조건 그럴 때 사야 돼요, 진짜. 지금은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또 그런 게 나올 거예요. 또 지지부진하고 얘네는 또 뭐 반독점 때문에 또 들여맞고 뭐 성장이 멈출 것 같고 뭐 이런 얘기가 또 언젠가 나올 텐데, 그때는 또 분명히 진입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부진하고 우려스럽다 이후로 7개월 동안 50%. 저력이죠, 저력. 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중국 주식시장과 이제 미국 주식시장을 말씀해 주신 우리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이었습니다. 매니저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페이지 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